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와일러스 오디오 스티커가 진짜 없어 보이면서도 있어 보이는,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여기 안에 피크도 있네요. 네, 보면요, 385 와일러스. 오, 얘는 오버드라이브 계열이네요. 프리앰프 기능도 있는 건가? 게인, 볼륨, 베이스, 트래블 네 가지의 노브로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버드라이브 같고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자,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240, 250, 250g. 네. 와, 이거 되게 뭔가 깡통 같은데도 사운드는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사운드 같이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와일러스 385 오버드라이브입니다. 385, 이거 앰프 시뮬레이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앰프. 오. 이거 같습니다. 네. 385라는 앰프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림은 앰프 그림이네요. 에서 테이프 돌려있고, 뭐, 이게, 뭐, 뭐.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 3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렇죠. 386, 486, 586이죠. 586도 있어요? 586인데 펜티엄이죠. 네. 아, 586 펜티엄. 그렇습니다. 385입니다. 가격대는 285. 28만 28만 5천 원. 5천 원. 네. 자, 되게 두서없지만, 네. 우리. 저기 그거를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18일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죠?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반, 네. 버즈비 기탐 공개, 2000회 기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날 왕중왕전도 같이 합니다. 왕전도 같이 합니다. 물론 병호쌤도 나오시고, 비누 오빠도 오시고,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예, 지하도 나옵니다. 지하양 나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하루 종일 롤링스톤즈에 있을 겁니다. 예, 일찍 오셔도 됩니다. 왕중왕전 그 투표 좀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 투표율 지금 많은데, 그래도 더 여러분들 더욱더, 분발하셔서. 해서 자기 아이디가 거론이 되면 상품도 많이 드리거든요. 저희 진짜 다 쏟아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품 타가실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와일러스 385. 오디오. 와일러스 오디오 385 오버드라이브. 얍! 얘는요, 정말 네. 오버드라이브예요. 사실 따로 설명을 하기보다 소리를 한번 우선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팬더고요. 팬더입니다. 아이고 깔 네. 깔끔하다. 이런 식입니다. 네. 지금 게인을 3시 방향으로 해 있잖아요. 이 전으로 하면요, 예. 좀 날것의 오버드라이브, 요좀 정도구나. 그, 네. 좀 부스트 느낌의 오버드라이브라고 하면요, 3시 방향 이후는 많이 먹는다. 네. 굿. 네.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좀 개인 면에서 아쉬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오버드라이브 사용을 했을 때, 이거 개인이 약간만, 진짜, 많이, 디스토션처럼은 아니지만, 요만큼만 더. 좀더 돌리고 싶다, 이때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거가 충분하게 개인의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역할을 굉장히 높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르나 아니면은 음악 스타일에 좀 많은 곳에 좀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륨도 예, 굉장히. 진공관 앰프 살짝 찌그러져 있을 때 그렇죠. 하나 더 얹어주면 그 뭐라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뭐 그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러지 느낌, 예, 저 이런 그런 느낌도 나좀 나고요. 나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 EQ 조절을 베이스랑 트레블을 할수 있어요. 나눠놨구나. 그래서
조차 만들지 못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공간에 따라서 같은 앰프라더라도 트래블이나 이런 베이스 조절 그 다 다르잖아요. 노벌의 노브의 그 위치가. 그래서 저 이번에 트래블을 0으로 놨는데도 너무 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이상 쏘는 걸 잡을 수 없었어. 그럴 때 이건 이런 이펙트 EQ 조절하는 오버드라이브 내 메인 오버드라이브라든지 맞아, 이럴 맞아. 때에서 내 톤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엄청 좋죠. 그 위급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될 그렇죠. 때가 있어요. 어, 어. 내가 앰프나 공간적으로 더 이상 손볼 수 없는 EQ일 예, 때 예, 그때는 그 내 페달로 예, 이걸로 해야 됩니다. 네네네. 우선 앰프 EQ에서 자기 톤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고요. 여러분들 톤 잡으실 때 예, 그 다음에 그걸 나서? 그대로 예. 드라이브를 걸 때 이렇게 좀 만지셔서 걸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내 페달보드는 맨날 이건데 예. 왜 사운드가 다르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앰프에서 조정하셔야 돼요. 예. 앰프에서. 그 좀 앰프 값을 좀 외우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거예요. 근데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 또 달라지니까 마샬은 이 정도겠다. 아. 뭐 메사 부기는 이 정도겠다. 이렇게 네,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샬에서 우리 사운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쏘는데, 네. 오 쏘는데 귀가, 되게 예쁘네. 네, 귀는 안 아파요.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네요. 저 미들 하이 있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미들 하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네. 근데 쏘는데 듣기 좋네요. 예, 이게 조금 고급화가 안 됐으면 귀 아픕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네. 깡깡거리는 깡통 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얘는 오 잘 발라놨네요.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거 드라이브를 게인을 좀 많이 주면요. 퍼즈 느낌까지도 나요. 왜냐면 그렇죠. 베이스 음을 누르기 때문에 네. 찌부러지죠 막. 네네. 오, 아 완전 퍼즈. 울림이 퍼즈인데 울림이? 네. 두꺼워 갖고. 이게 퍼즈 베이스에 있는 그런 베이스 음이네요. 그런 네. 퍼즈 코러스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와. 와 되게 좋네요. 우선 볼륨 역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스터 효과로 좀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만드네. 이게 가격이 285였죠? 네, 28만 5천 원. 네. 좀 30만 원대가 좀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 정도의 오버드라이브면 그냥 뭐 평타치죠. 네, 가성비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요. 네. 네. 보통 예전에 TX9 초반에 막 이렇게 막 붐 이랬을 때 이때도 20만 원 초반까지도 올라왔어요. 19만 원 얼마 모였으니까. 19만 얼마. 비싸게 파는 건요. 20만 원, 23만 원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이제 거의 중간이 19만 원이었는데 오, 네. 이 정도면요. 어, 좀 부티크 오버드라이브에로서 그러면서도 가격대가 좀 낮은 부티크 드라이브 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네. 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왈러스 오디오 이펙터의 ARP87 멀티 펑션 딜레이였어요. 거기에서 백번 김구은 선생님. 네, 백번 김구은 네, 선생님. 이분이 선생님과 이교형 분과 손잡고 피크닉 가는 꿈을 꾸게 해주는 이펙터. 아 무슨 꿈일까? 개 꿈인가? 와, 그 선생님하고 로또를 사지. 교형 씨랑 손잡고 피크닉 가는 꿈을 꾸게 하는 이펙터. 와, 약간 돼지 꿈입니다. 개 꿈은 아니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약간 돼지 꿈? 네. 오버드라이브 되죠. 그럴 거야 아마. 아, 잘해서 몽실몽실 꿈이네요. 몽실몽실 꿈. 딜레이니까 한 줄평. 그 왕중왕전 할 때 오실 거죠? 백번 김구은 선생님. 네. 네. 아,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웃기네요. 네.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바다 코끼리만큼 볼륨 좋은 드라이브 드리겠습니다. 기름 발린 오버드라이브. 네. 아. 기름기가 좀 있죠? 네, 있어요. 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네, 백번 김구은 선생님 때문에 김이 말래. 어. 근데 네. 이 기름기가
자칫 잘못 쓰면 느끼한 기름기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담백한 기름.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먹고 싶다, 연어. 예, 기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네. 그 양 조절, 기름 양 조절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참치에다 이렇게 김 싸가지고 이렇게. 아, 참치에. 그 진짜 맛있네. 참치 기름과 김의 그 기름. 아, 참치와 동원 양반김, 네, 좋습니다. 네, 아, 찰떡궁합인데. 근데 네. 회를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먹어요. 진짜? 제가요, 네. 광주에 지금 거의 2년을 네. 머물고 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참치, 아니, 회에 눈을 떴고요. 아이고, 좀 빨리 뜨지. 아니, 맨날 회식 때 회도 못 먹고, 또 누군 또 소고기를 못 먹는데. 예. 아, 바깥. 그래도 우린 소고기 먹으러 갔잖아. 네. 그래서 회는 눈을 떴고요. 날거를 못 먹는데 간장게장 뭐 이런. 뭐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광주에. 그럼요. 난리도 아니에요. 내 입맛을 바꿔놓은 광주입니다. 아니 거기 라면만 사 먹어도 맛있는데. 장난해. 네. 신라면 맛이 달라요. 진짜 장난. 맥주 맛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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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달라요. 거기 대단합니다. 네. 아 이거 옛날부터 진짜. 광주 사람들은 거지도 6천 아니면 안 먹어.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사람 먹는 것인가?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긴다. 아 먹을 줄 먹을 줄 아는 사람 있는 말인가? 네. 있는 말입니다. 그래. 물어보시죠. 아 예 아무튼 그래서 먹고 싶네요. 네, 김 아 김이 아니라 기름량 기름 발린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네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기름을 팍 바른 게 아니라 붓으로 발랐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서 결이 살아있죠. 예 네, 결이 살아있죠. 자. 케이크 때 네. 와인 몇 대 몇 드랑 8.5 8.5 오 이게 꼭 그래요. 저, 제가 예. 좀 더 후예요. 그렇죠. 예. 0.5 점이. 이건 가성비가 약간 포함된 점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티크 드라이브 이 정도 다 하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비싸거나 뭐 이 정도. 보통 30만 원대가 예. 좀 그 정도 되면 이제 부티크죠. 그렇죠. 근데 부티크라도 사운드가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많아요. 예, 괜히 겉멋대만 들어가지고 맞아요, 번지르르하고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꼭 들어보고 사보고 쳐보시고 딱. 예, 번지르르 하지만 얘도 번지르르 하지만 네. 기분 좋은 번지르르름이기 하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득점을 받았네요. 뭐. 가져갈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왈로스 385와 함께 받고 오버드라이브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먼저 네. 투표해 주시고요. 꼭 오십시오, 롤링스톤즈. 꼭 오시고요, 롤링스톤즈에.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